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우리는 가정이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정은 단순히 함께 식사하고 잠을 자는 공간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정은 사랑과 배려, 존경과 의무가 자라는 토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가 항상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다양한 문제와 갈등이 가정 안에 들어와 가족 간에도 힘겨운 상황을 만들곤 합니다. 그 해결책을 오늘 본문 아비암의 왕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가정,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책임에 대해 깊이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아비암 왕은 물론 높은 직위에 있었지만 그의 가정에서 믿음과 책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첫 번째 포인트는 믿음을 물려주지 않은 죄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따르면 아비암 왕은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까지 물러진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각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입니다. 아비야 왕의 부족한 믿음은 반드시 그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정, 더 나아가 그가 지배하는 국가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 영향력은 가족을 넘어 또 사회적인 차원까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아비야 왕은 리더로서 큰 책임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의 믿음의 부족은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둘째, 믿음은 세대를 잇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비야 왕의 아버지 여로보암도 부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부족은 아비암에게까지 이어졌고 또 이는 아주 애석한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믿음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아이들이 그 믿음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부모, 형제, 자매, 친구, 리더 등 다양한 유치에서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또 그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비야 왕이 그토록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조상 다윗의 믿음과 순종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명백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은 다윗의 후손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야 왕은 그의 약속의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개인이나 가족을 축복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약속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윗 왕이 살았던 수천 년 전의 약속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이와 같이 시대를 초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정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비암의 사례처럼 우리 가정에도 믿음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부족함을 메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면 그 약속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축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 일상과 연결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이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 약속은 우리의 노력과 상을 뛰어넘어 반드시 이루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기해 봐야 될 것은 승리해야 할 믿음의 전투입니다. 6절과 8절에서는 아비암이 그의 전생에 걸쳐 전투와 대립을 겪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전투는 물리적인 전투뿐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비암의 전투는 우리 신앙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나 유혹, 의심, 그리고 고난, 이것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비암에게 통치를 허락하신 이유는 여호와의 은혜와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신실함으로 인해 다윗의 왕조가 이어져 갈 뿐 아니라 예루살렘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비암처럼 우리도 이러한 전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이 약속은 아비암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승리를 가져다 둘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일 승리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어쩌면 학교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가정에서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마치 아비암 왕이 그 약속에 의해 보호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전투에서 승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다른 이에게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아비암 왕이 완벽한 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어떠한 전투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은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그들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승리해야 할 믿음의 전투에서도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어주시는 축복과 승리가 우리의 일상과 가정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확산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믿음을 물려주지 않은 죄에 대해 아비야 왕이 겪은 어려움을 살펴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에게도 경고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어져야 하며 그 믿음이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아비야 왕도 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우리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에 기대어 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전투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전투를 통해 더욱 강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신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또 우리의 믿음과 삶이 변화되어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또 가르침을 마음에 새깁니다. 아비야 왕의 삶을 통해 믿음의 중요성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믿음으로 인한 승리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어가며 다음 세대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전투도 이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어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이 하루도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살아가며 삶의 현장 속에 그 약속을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